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삼합니다.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왕골 낚시터인데요. 제가 그 겨울에 하우스 낚시 자주 오는 곳이죠. 자, 오늘은 왕골 낚시터 노지에 한번 앉아봅니다. 장계지에서 쓰던 채비 그대로 해야겠다. 자, 오늘 이곳에 온 이제 특별한 이유는 우리 제 입질핵 민규군이 일본 그 다이와 헤라 마스터즈 낚시대회 준결승에 진출을 해서 이제 그 연습을 좀 하고 있는데 네, 트레이닝 파트너 겸 네, 이렇게 즐길 겸 한번 와봤습니다. 일단 시작은 저는 8척으로 제등 낚시를 준비합니다. 그 예전에 장계지에서 했던 채비가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제등 낚시로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고요. 네, 어분을 먼저 좀 불려주고 오늘은 우동 세트 낚시. 네, 윗바늘에 집어제를 달고 아랫바늘에는 우동을 다는 세트 낚시로 하겠습니다. 자, 집어제는 테스트 밥. 네, 좀 요즘 테스트하고 있는 밥과 또 스고우를 같이 섞어서 네, 좀 만들어 줄 거고요. 아랫바늘에 다는 우동은 네, 여곡 하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왕골 낚시터는 이 노지탕이 조과가 굉장히 좋고 많은 분들이 평일에도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평일에 이렇게 한번 즐기러 와봤고요. 자, 저는 먼저 일단 그 제등 낚시로 시작을 했는데 네, 뭐 밥을 몇 번 넣었을까 네, 건드림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네, 역시나 그 많은 개체수를 자랑하는 만큼 입질이 바로바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선은 집어제를 달고 목내림을 좀 깊이 시켜주면서 네, 고폐질을 하면서 붕어의 입질을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그 관리터에서 이렇게 붕어가 많을 때는 그 부대끼는 상황에서 어떻게 잘 안정시켜 잡아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트. 자, 들었다 놓는 고폐질에서 네, 우동이 자리를 잡을 때 히트. 와, 이거 뭐냐 이거? 진짜 딱 20이다. 자,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붕어가 처음으로 나왔네요.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목줄이 너무 길 필요가 없어서 네, 목줄이 길 필요가 없어서 목줄 길이를 좀 거의 뭐 30cm 정도로 줄이고요. 아랫목줄을 네, 계속 이어가 봅니다. 그 이 왕골 낚시터는 특징이 붕어들이 이 집어제와 가깝게 네, 목줄이 그렇게 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도 우동 들었다 놓는 그때 내려갈 때 입질 탁 들어오죠. 자, 지금 제등 낚시로 낚시를 오전에 잠깐 해봤는데요. 붕어는 나오긴 하는데 사이즈가 조금 작은 편이고 또 묵은 붕어들이 좀 많아서 네, 좀 재미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금 미터 낚시를 하는데 미터 낚시의 조항도 좋고 사이즈도 좋아서 저도 금방 미터 낚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 좋네요, 붕어. 얘는 소양호에서 온 애네. 친숙한 이미지네. 자, 그래서 8척으로 똑같이 쓰는데요. 채비를 미터 낚시용 채비로 바꿉니다. 네, 바꿔서 자, 현납에서 찌까지의 거리를 1m로 딱 세팅을 하고 찌도 미터 낚시용 찌를 사용을 해서 낚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떡밥은 네, 떡밥이나 우동은 그대로 사용하고요. 네, 목줄의 길이를 더 줄입니다. 한 25cm 정도로 네, 짧게. 자, 첫 밥이 들어갔는데
야, 밥 첫밤에 첫방에 입질하면 어떡하냐 이거? 첫밥에 벌써 그냥 바로 건드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붕어들이 그 미터권에 굉장히 많이 이제 떠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골 낚시터가 항상 그 미터 낚시가 굉장히 조과가 좋고 또 낚시가 좀 재밌습니다. 네, 붕어의 사이즈도 좋고요. 입질도 활발하고.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민규 군이 또 미터 낚시 위주로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같이 채비를 바꿔서 네, 트레이닝 겸 네, 같이 상대를 해주고 있고요. 자, 밥의 사이즈를 그렇게 크게 달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붕어가 많은 경우에는 아주 작게, 그래서 자, 목내림을 시킨 다음에 자연스러운 풀림을 유도하고, 자, 지금 집어재가 달려있는 상황에서 대류가 좀 심하거든요. 자, 밥 뭐 한 세 번 넣었나? 네, 바로 입질 받아서 히트를 시켰고요. 자, 아랫바늘, 우동을 정확하게 먹고 남았습니다. 집어재가 솔솔솔솔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올 때 네, 그 집어재를 따라 내려와서 우동을 먹었습니다. 네, 역시 미터가 조과가 좋네요. 네, 뭐 반응도 바로 나오고요. 목줄도 굉장히 짧고 굉장히 회전이 빠르고 재밌는 낚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밥 사이즈도 굉장히 작게 달고 있고요. 자, 오전에는 좌측으로 대류가 좀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투척도 조금 우측으로 해주는 게 좋고요. 자, 지금은 움직임이 약간 네. 아, 쓰레네. 와, 소양떡이다, 소양떡. 와, 겁내 크. 소양은 안 가도 돼요? 우와. 소양떡, 소양떡. 자, 이번에는 살짝 아래턱에 걸려서 나왔네요. 네. 우와. 오, 사이즈. 괴물이다, 괴물. 너가 여기 왜 와 있냐? 계좌번호 주세요. 010. 네. 2369. 남궁선에. 네. 아직 시작이야, 너. 자, 우리 사장님께 입어료를 지불하고 차근차근 낚시를 해도 붕어는 또 금방 나옵니다. 네. 자, 요렇게 그 붕어가 상층부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을 때는 네, 너무 밥이 많이 날리지 않게 그러면서 사이즈도 너무 크지 않게 해서 안정적으로 목내림을 시켜서 네, 좀 잡아 나가는 방식이 가장 처음으로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안정화시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딱 목내림 시킨 다음에 그 풀림을 유도하고 있고, 자, 집어재가 빠지고 정확한 입질을 기다립니다. 아, 정석적인 입질이죠. 기술이지. 정읍. 자, 쉬다 넣어도 나온다고 옆에서 민규가 그러는데 네, 붕어가 많습니다. 자, 이 왕골 낚시터는 떡붕어의 개체수도 많고 떡붕어가 또 소양호에서 많이 이렇게 온 붕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또 그 사이즈나 힘이 참 재밌습니다. 네. 그런 매력이 있는 곳이 이 왕골 낚시터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이 그 미터권의 조항이 우와, 굉장히 말이, 좋기 오, 때문에 정확한 정읍. 그렇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 지금은.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 야, 사쿠지슈. 이런 애들 나와줘요. 자, 이렇게 간혹 집어재를 먹고 나오는 붕어도 있을 정도로 붕어가 활성도도 좋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아,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이 낚시터의 붕어들인데요. 네, 굉장히 많죠. 네. 대박. 이제 붕어가 집어가 되고 활성도가 좋으니까 이제 민규 같은 경우는 뭐 윗바늘이 뺏기기도 하고요. 네. 그냥 가져가 버리는. 힘도 좋고.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붕어가 많을 때 안정적으로 이 층을 안정시켜서 잘 잡아내는 거. 네,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또 재미있는 낚시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목내림을 시킨 다음에 되돌림을 보는 과정 속에서 잡아내는 입질. 이게 가장 이제 세트 낚시에서 이상적이고 재밌는 네, 그런 지금 상황인데. 자, 지금 제가 만든 밥이 약간은 무거운 밥인데 그래도 그 밥에 그 무거운 밥을 7점 밥의 사이즈와 또 이제 그 손의 앞 조절을 잘 해서 잘 안정시키면 네, 그 아래쪽으로 풀러내려가는 그 밥을 따라서 이렇게 붕어들이 우동을 입질해 줍니다. 네, 굉장히 재밌죠. 우와, 뭘 잡는다고? 형, 대박이다. 봤어. 모로콩 같이 하는데. 야, 기술자다. 저걸 정읍으로 잡는다. 우아발이 아니야 심지어? 역시 소양호 클라스야 이게. 양당구 하듯이 해야 되는데. 자, 윗바늘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양호에서 온 잡어 모로코가 야. 자, 안정적인 목내림 그리고 거기에서 풀림을 아래쪽으로 잘 유도시켜서 네, 붕어가 그 집어재의 입자를 먹다가 네, 아래쪽에 있는 우동을 먹는 네, 그 낚시. 지금 찌 움직임이 그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도 집어재가 빠지고 얼마 안 있다 입질이 그렇죠. 네, 명확하게. 그 어떤 내가 원하는 찌 움직임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컨셉의 낚시가 되는 곳이 네, 지금 안골입니다. 또 평일에는 이렇게 또 사람이 숙여주네. 아, 사이즈도 좋고요. 네. 소양떡이다, 소양떡. 내가 뭔 일 있을 거라 했죠? 내가 뭔 일 있을 거라 했죠? 뭐 타마오끼를 안 빠진다느니 뭐 그런 얘기 어딨어? 낚싯대가 내 정면이야. 잡았다. 드디어 나왔다.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함께 낚시하시던 분이 그 잠깐 이제 대를 놓고 떡밥을 만지는 사이에 붕어가 낚싯대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네. 야, 뭐 끌고 갔다는 게 이제 그 바늘을 아예 삼키고 가져간 거죠. 그래서 지금 낚시터에 있는 릴로 낚싯대를 건지고 있고요. 자, 붕어가 아예 밥을 삼켰어요. 네. 아, 붕어도 많고 이제 먹성도 좋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정말 내가 원하는 컨셉의 낚시로 손맛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또 이런 그 하나가 또 낚시터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지 낚시도 좋지만 또 때론 이런 낚시도 함께 자, 즐겨주는 그게 또 낚시의 묘미죠. 와, 좋아,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미안해. 나도 물 튀길 건데. 오케이. 저맹. 삼아 형 안 했어야 돼. 내가 그랬어요.